네, 그두 개의 효와 네 개의 궤는 주역의 64궤, 384효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역의 384효는 다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효라는 글자는 전통적으로 본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천지, 사시, 이런 자연의 변화, 원리를 본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 양과 음이라는 두 부호는, 양은 이어져 있는 개념, 음은 끊어져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면은 이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이 간단한 두 획, 또는 이제 그 여섯 획의 궤 속에서는 효라고 부릅니다. 그두 획, 음양의 그두 획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저 획이 양이냐 음이냐라는 이제 그런 개념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주역의 그 십익 중에 상전에 보면,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궤가 있고,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곤궤가 있는데, 그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궤의 맨 처음 초효에 양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두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곤궤의 맨첫 효, 그 상전에 이것은 음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양과 음이 상징하는 구체적인 현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죠. 일례를 들면은 이어져 있는 획은 하늘, 그리고 끊어져 있는 음은 땅. 또 이어져 있는 획은 남성, 그리고 가운데가 끊어져 있는 음은 여성.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 양과 음이 이어졌다 끊어졌다라는 개념이 가운데가 이어졌느냐, 가운데가 끊어져 있느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어져 있으면 가운데가 차 있는 개념이고, 끊어져 있으면 가운데가 비어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가운데가 차 있느냐 비어있느냐 해서 남녀의 성징으로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또 해와 달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해라는 것은 이제 모습의 일정성, 언제 봐도 한결같은 그런 일정성. 그런데 다른 그 다양성, 그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죠.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양을 해라고 하고, 이제 음을 달이라고 하고. 또 양이라는 개념은 해가 되니까 낮이 되고, 음이라는 이 효는 달이 되니까 또 밤이 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변통이 되기도 하죠. 또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밝으니까 시야가 이어져 있고, 또 달이 뜨는 밤에는 이제 어두우니까 시야가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밝은 그 낮과 어두운 밤에서 명암, 이것이 밝은 것인가 어두운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주역에서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주역에 목매암을 상징하는 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몽, 경몽할 때 쓰는 그런 몽궤인데요. 그 궤에 보면은 양효는
밝은 존재로 변통이 되고 음효는 몽매한 어두운 존재로 변통이 돼서 그 밝은 존재가 어두운 존재를 계몽도 하고 또 발몽도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모두 이 간단한 두효가 지니고 있는 그런 음양적인 의미에 근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진, 나가는 의미고 음은 퇴, 물러나는 의미. 낮에는 또 문을 열고 세상과 소통을 하고 밤이 되면 또 들어와서 문을 닫고 그 쉬는 그래서 열고 닫음, 개폐 양은 열림, 음은 닫힘 또 동정으로 보면은 양은 활동, 음은 정태 이런 어떤 우리 일상의 그런 개념을 모두 음양으로 변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주역의 기본 맥락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두 부호지만 거의 모든 우리의 그 현상을 원칙적으로는 변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 끊어짐이 없으니까 이 계속성을 유지하는 거고 음이라는 거는 끊어진 게 있으니까 일정한 단절, 유한한 세계 무한과 유한으로 보면은 양은 이제 무한의 세계, 음은 유한의 세계 그래서 그 어떤 그 하늘과 땅 또 위아래로도 변통이 됩니다. 하늘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양은 이제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은 아래다. 양상음하 양은 위고 음은 아래다. 또 이 해가 뜨는데 이 볕이 나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양이 동쪽이 되고 해 뜨는 쪽 음이 이제 해가 지는 서쪽으로 그렇게 통변이 됩니다. 그리고 예법에서 동쪽이 좌측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굳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북방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면 문화, 어떤 남쪽을 바라보는 적도 부근에 출몰하는 그런 해나 달이나 별을 바라보고 뭐 시간을 알아내고 천문을 관찰했던 그런 오랜 전통에 의해서 남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왼쪽이 동쪽이 되죠. 그래서 좌측이 해가 뜨는 양이 되고 우측이 해가 지는 음이 된다. 그래서 좌측이 이제 동쪽을 상징하고 우측이 서쪽. 남좌 여우라든가 뭐 문반 무반이라든가 이런 좌청룡 우백호라든가 이런 어떤 그 지리 개념 또는 인문적인 뭐 자리 배치의 개념 이런 것들도 다 이 음양에 의한 그런 기본적인 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하늘 천이라고 할 적에 선천 후천의 개념으로 보면은 양이 먼저고 음이 뒤다. 획으로 봐도 양은 한 획이고 숫자로 음은 두 획이기 때문에 하나가 둘보다 먼저고 또 하늘이 땅보다 먼저 열렸기 때문에 양이 먼저고 음이 나중이다라는 그 선후의 개념 이것도 음양으로 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예전에 이 하늘처럼 이제 위에 있지만은 존재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잡아볼 수 없는 존재의 형이상, 땅처럼 존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 형이하의 세계. 그래서 양을 형이상이라고 하고 음을 형이하라고 통변을 해서 어떤 정신적인 것을 양으로 보고 물질적인 것을 음으로 보고 이런 통변도 역시 음양의 그런 통변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많이 현실적인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과 변통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 많은 그 변통들의 그 개념을 함축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남녀라는 개념입니다. 남녀. 또 하나가 밤낮. 그러니까 먼저 밤낮이라는 개념은 음양이 양이 찾아오면 음은 물러나고 음이 찾아오면 양은 물러나야 되는 그런 어떤 변화의 속성. 낮이 오면 밤은 물러가고 밤이 오면 낮은 물러가는 그런 어떤 이걸 어떻게 보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음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기는 개념이죠. 이것을 이제 유행이나 뭐 변해서 자꾸 바뀐다는 변혁이나 이런 용어로 이 음양의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남녀로 음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고 동시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맞짝이 되는 개념, 집신의 짝처럼 서로 반대되는 개념, 하지만 또 상호 보완되는 개념, 상호 의존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 남녀입니다. 그래서 남자 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지만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로 대립하지만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음양으로 이야기를 할때 이런 관계를 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개념은 흐를류 단일행 계속 흘러다니는 거죠.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해서 계속 변하고 바뀌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음양 그런 현상도 있지만 음양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 그렇게 음양을 또 이해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 현상을 통변을 할 때에 음양으로 통변을 할 때에 이것이 밤낮의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음양의 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어떤 이렇듯이 인간 이런 현상을 관찰을 해서 그 본질적인 뭐 존재 양상 또는 원리를 이두 가지 부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애초에는 그것이 본래 햇빛과 그늘을 의미하는 글자였지만 이것이 계속 이제 후대에 지나면서 양과 음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감응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대대적 관계를 굉장히 핵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철학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